그라샤스 음악 많이 들었지만 또 오늘 아침 너무 새롭습니다. 하늘나라 천사도 이렇게는 못 부를 것 같아요. 음악 속에 노래에서 젖으면서 우리는 음악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앉은 것을 보시고 노컨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니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와도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원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하나님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공허했을 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허감의 깊음 위에 있을 때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암담했겠습니까?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땅이 얼마나 허감 속에 있었느냐? 5천만 년, 3억 년, 그래요. 전부 다 그건 추측이지, 정확하게 5천만 년, 3억 년, 그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땅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 스스로 어둠을 이기거나 공허를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막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땅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데 어느 날 인간들 마음에 어둠이 왔을 때 어느 날 인간의 마음에 혼돈이 왔을 때 어느 날 인간의 마음에 공허가 왔을 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저녁을 먹고 집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참많은 날들을 밤거리를 쏟아다니고 했어요. 내 마음에 채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여러분, 땅이 어떻게 공허를 물리치고, 땅이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고, 땅이 어떻게 혼돈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눈은 빛을 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눈이에요. 어둠은 눈이 없어도 보여요. 빛은 눈이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공허가 물러갔어요. 혼돈된 게 딱딱 정리가 된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구한 넌 누구냐? 마음을 파는 백화점. 우리 늘 듣는 이야기인데, 교육학자 이 책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그죠?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아직까지 이런 걸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너무 자주 보는 글들인데, 그죠? 자주 읽는 일들인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고, 그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을 채워있던 그 많은 어둠들이 내 마음을 채워있던 그 많은 공허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공허 언제 물러갔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대통령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대통령이시지만 사람이신데,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물어봐요. 대통령이 하루에 사람들 많이 만나, 10명도 만나고 15명도 만나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대통령에게, 이 왕에게 만난 그 시간 동안 이 왕의 마음에, 이 대통령의 마음에 무얼 마음에 그려 놓고 갔을까? 그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들의 요구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욕망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마음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그려봤어요. 하루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다가 각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 대통령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내고 기록을 내고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었어요. 대통령 마음에 얼룩져 있는 수많은 생각의 세계들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고 쓰다듬어 주고 행복하게 줄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나 얄보이 대통령이 한국에 저희도 일주일을 같이 살았어요. 이빨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장관들, 대학 총장들을 보면 아프리카 언슬이 뒤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장관이 외국에 와도 업무가 바빠 치료하러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케냐에 국무총리께서 오셨는데 롯데호텔의 33층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갔어요. 오딘가 총리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내가 한국이면 당신 눈을 좀 치료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 걸 제가 알거든요. 당장 여기 누구예요? 대사 보고 시간 잡아라. 내일 낮에 대전 카이스트 대학에 어디가 총리 강의 간다고. 카이스트 대학 거기서 김영건 장로 안과 1km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서 아 그거 된다. 그 카이스트 강의 맞춰 가자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 한 2시쯤 나를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총리 비서실이 전화가 왔어요. 총리 부인되는 분이 다리가 안 좋은데 다리도 좀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고. 김영건 장로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다리도 좀 치료할 수 있는, 아, 내 친구 정형외과 있다고. 그래서 부인은 정형외과 가시고 총리는 케임싱 안과에 진짜 치료를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케냐 총리는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했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병원을 막 경호원들이 빡 돌아다니고 기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 아니 보니 대통령한테 당신 이빨 좀 치료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호 치과에 갔는데 옥수수 치과에 저 옥수수라는 말이 박옥수와 같은 말이라고 콘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웃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통령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케냐 이빨 치료할 때 사지가 다 떨렸는데 솜으로 쓰다듬는 것처럼 했다 하셨어요. 한국은 이빨 아프게 안 하잖아요, 그죠? 마취 닦음해가지고만 하니까. 그 이번에 가을에 제가 다시 오라고 이제 편지를 하려고 그래요. 임플란트 박아놔서 이제 끼우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음을 볼 눈이 없어 그렇지만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마음의 상처를 냈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요.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게 아니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암에 걸려가야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암이란 게 어떤 걸 알아서 고통스러워요. 맞지요? 예, 보통 암 걸려도 어느 기간까지는 암이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근데 암이란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아는 암을 아는 지식이 마음을 갈기갈기 치잖아요. 아들을 봐도 내가 죽으면 제가 장가로 제가지. 딸을 봐도 저것들 결혼만 시켜놓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는데 싶어. 말할 수 없는 어둠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제가 1962년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와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쓰다듬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커도 빛이 왔을 때 쫓겨나지 않는 어둠이 없고, 공허가 아무리 커도 혼돈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을 때 상처를 더 주고 고통을 줄수 있는 공허나 어둠은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암에 걸려가지고 막 절망 속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있고 곧 죽는다 그러고 제가 마음에서도 죽어가는데 전 자주 이야기해요.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그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난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하든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암을 보고 벌벌 떨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그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깜짝 놀래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허인수 목사가 옛날에 백혈병이 알았어요. 거의 다 죽어가요. 김대인 목사가 친구였었어요. 죽어가는 친구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했어요. 허인수 형제가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병은 여전히 심했어요. 뭐 2, 3개월 살기 어려울 정도였었어요. 김대인 목사는 허인수 형제께 아프지만 나았다는 책을 한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간증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박오수 목사 배 아픈 간증을 들었어요. 아프지만 나았다. 허인수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래 나도 그러면 내 배를 낫게 해달라고 내이 백혈병 낫게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 자리 그냥 기도해서 그리고 벌떡 나다 나았다고 일어났어.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비틀비틀하면서 들로 나갔어. 일하려고. 들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병든 아들이 일어나지 못한 아들이 지팡이 잡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뭐 깜짝 인수야 인수야 웬일이냐 왜냐 다 나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인수해 인수해 됐다 다 했다 일다 했다 할거다 가자 가자 아들 데리고 내가 일좀 할게요 됐다 됐다 할거 없다 방에다 눕혀놨어 뒷방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통곡을 했다고 문을 잠궈놓고 애들이 죽을 때내 마음이 변한다더니 드디어 제가 죽겠구나 마음이 변했구나 아버지 어머니 그걸 보고 통곡을 하고 슬퍼매 지르고 울어말 울고 있는데 인수 형제는 일어나 뛰어다닐 꿈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허인수 형제의 마음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다 내쫓았어. 무아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가 있었겠어.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이 성경책에 있는 수없이 많은 힘, 위로, 어둠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만한 힘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요. 절망이 물러가요. 슬픔이 물러가요. 고통이 물러가요.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도, 국왕을 만나도, 장관을 만나도, 병든 사람을 만나도, 어린 아이를 만나도, 똑같은 형편을 가지고 그가 보는 눈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요. 네가 보는 거 틀렸어. 이게 옳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할 때, 내속 중심에서 그리고 내 말을 믿을 때, 그도 내 마음처럼 변해요. 그럼 마음에서 암을 이겨요. 마음에서 백혈병을 이기고, 마음에서 저주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많은 절망적인 병자들께 이야기를 파라과이 대통령이 암에 걸렸습니다. 브라질에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이 그 다음에 갔을 때 저를 대통령궁으로 불러서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샷을 단추를 풀더라고요. 단추를 풀더니 안에 상처를 보이더라고요. 이야기 시작, 첫마디가. 하나님이 내가 에스파니얼 잘 모르지만 에스파니얼로 하나님을 디오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는 걸 알아들었어요. 통역이 이야기하지만 이지원 사모가 통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려줬다. 파라과이에서 암을 치료할 수 없어서 브라질로
가서 보라질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했어요. 갈때 페르난도 루거 파라과이 대통령하고 상원의원 한 사람 두 명이 같이 가서 보라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통령이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파라과이 대통령 궁에는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되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사가 30명이 모여서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의 병을 위해서 회의를 했대. 대통령의 치료에 가담한 의사들 30명이 아무 길을 찾지 못했어. 마지막에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일어났어.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치료를 실패했다. 그분이 우리 병원에 오실 때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지금은 의식도 못 차리고 있다. 우리가 치료한 이 방법은 대통령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 방법에 매여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죽는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 여자 의사가 얘기했어요. 오늘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진찰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방법으로는 대통령 치료가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날 30명의 의사가 그 여자 의사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 시간부터 회의를 끝내 바로 달려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다시 병원에 온 날처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치료한 방법 잘못된 방법 버리고 처음으로 오늘 왔다 해서 다시 이제 진찰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가슴에 있는 병을 발견했어요. 바로 수술. 그 수술을 끝냈고 약을 먹고 그 이튿날부터 대통령이 말하기를 시작했고 빠르게 나와서 열흘 안에 퇴원을 할 수가 다 죽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은 죽었어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뭐로 받았든 거꾸로 받았든 뒤집어 받았든 육신을 받았든 간에 죄 사함을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가든지 고통스러운 가시밭을 가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망이 엄청 골짜기였을 때 여러분의 사고나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지혜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나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 올라가시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꾼 사람을 가득 차있어요. 소가 막 뛰어다니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양이 막 울고 비둘기가 날개를 퍼렇게 돈 받고 난 소리를 지르고 수라장이 됐어요. 당연하지요. 소가 그렇지 뭐 소가 앉아서 찬송 부르겠습니까? 소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이 없는 성전, 예수님 없는 마음, 예수님 없는 인간, 그 아래 더러움이, 절망이, 악이, 거짓이, 어둠이, 슬픔이 독을 바라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돈을 벌어보고 일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냥 농담 삼아 한마디 하겠는데,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제 책을 교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번엔 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 이 책을 만화로 지금 출판하기 시작해. 이제 다른 학교에서 주일학교 어린 초등학교 학생 교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화를 그래. 유명한 만화 학자들을 불러가, 그림 그리는 불러가 지금 빠르게 일을 해요.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일집 한 권 가지고 만화를 10권으로 만들어서 그리라고 해요. 150페이지 되는 칼라로 만화를 만들어.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책 안 사고 만화 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수백만 권, 수천만 권 팔릴 것 같아요. 한 권에 제가 2천에서 많게는 3천원씩 이렇게 제가 4천원 정도, 많이 5천원 정도까지도 그 제가 인지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나라에 10만 권 팔리면 10나라는 100만 권인데, 이제 원래 우리가 약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한 5개 대학을 마인드 학과를 시작할 것 같아요. 학생이 만 명이면 책이 만 권 팔리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들이 50개 대학을 목표라고 마인드 강의를 하려고 해요. 학과로 삼으려고. 2018년에는 한 100개 대학, 그래서 2020년쯤 됐을 때 내가 그때까지 살면 적어도 전 세계 웬만한 대학은 마인드 학과가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냥 계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딱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계산하고 그냥 얼마 무시무시하게 많겠다 그죠? 한 1000억 되겠다, 2000억 되겠다, 한 5천억 되겠다, 뭐 1조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아요.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에도 어둠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그런 마음이 흐르는데, 때때로는 저녁에 밤에 생각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잠 누웠는데 잘 자, 잠을 자야 내일 아침에 일을 하는데 잠을 자도 막 잠이 안 와요. 막 생각이 어려운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지요. 소나 복잡한 생각.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화해요. 예수님 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만이 조서를 써가지고 아달월 13일, 12월 13일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멸절해라. 그 공문이 붙고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혔어. 에스더하고 모두 울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궁에 들어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와스디는 왕궁에 왕 앞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데 에스더는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오잖아요. 너무 두 여자가 달라요. 그죠? 혹시 여러분 와스디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오래 안 나오고 혼자 잔치에 바빠 있고 에서 나오지 말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어. 에스더가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왕비의 면류관을 쓰고 옷을 예쁘게 단장하고 왕이 있는 의전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어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발 왕이 계셔야 하는데 왕이 만일에 사냥을 갔다거나 장군들하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구석방에 모여 술을 마신 날 그래서 나를 들어간 걸 만나지 못하면 난 죽임을 당하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들어간 에스더 마음이 막 초조하고 초조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너무 좋은 게 성경에 뭐라고 되냐? 왕이 어전에서 앉아서 전문을 향하여 앉은 거예요. 전문을 향해서. 앉아서 전문을 바로 앉아 있는데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요. 누구야? 저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야?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죽는데 누가 여기 들어오면 죽는 걸 알면서 우리 궁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 문 열고 들어오면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왜 들어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왕이 문을 향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문이 사뿐히 열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리면서 에스더 치마가 보이는 거예요. 어? 여자네. 근데 누구지? 왕이 봤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면류관을 쓰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어? 그 문이 된 그 문, 얼른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문을 열면서 마음이 막 졸이고 왕이 보셔야 하는데 그 문을 내밀어야 하는데 왕이 안 오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데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향해 보고 있을 때 그렇게 에스더가 고마울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다 막그 문을 내미니까 그동안 막 사느냐 죽느냐 하다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론 가까이 금호를 만지면 이 진짜 금호를 맞나? 진짜 든게 맞나?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왕하고 에스더 사이에 어떤 마음이 흘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의전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전문을 향해 앉아있다가 나를 보고 그 뭐를 내밀어가 그 감사, 자기 생명권 너무 감사하는 근데 왕의 생각은 달라서 에스더가 왕비가 내가 왕비란 뭔지 한 달이 됐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도대체 왕비에게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왜 왕비가 생명을 걸고 여기 와야 했지? 내가 왕이지만 남편인데 내가 왕비의 일을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무슨 일로 여기 왔을까? 왜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생명을 걸어야 할 일만한 일이 뭔가? 막 왕의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저는 목사님 이런 것만 생각해 밥 먹고. 그렇잖아요. 맞지요? 틀려요? 여러분도 생각해. 왜? 이 생각하면 왕에 대한 이야기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근심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암에 죽는다고 엉엉 울고 막 어쩔 줄 몰라 반 늑시 나간 사람이 와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 잘 잡으면 공허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요. 근데 목사 안 되고 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박문택 장로였어요. 훌륭한 변호사예요. 내가 왜 변호사가 완전 빨리 사표 내고 와서 목사라고 하면 박문택 장로 목사하면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황효정 장로님 그 뭐야 한의사에서 매일 침이나 놓고 진맥이나 그거 하지 말고 안 만나서 저도 결국 죽는데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왜 그거 하냐고 벗어서 목사라고 하니까 설교할 때 몇 번가 요즘 저 뭐 피해요. 이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에 뭘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마음 죄악으로 어둠으로 절망으로 병으로 고통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너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데요. 왜 목사 안 해요? 목사 안 하더라도 흉내라도 한번 내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먼저 가득 차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막 돈 가요. 아웅다웅아 그럴 때 막 복잡한 게 많이 오는데 에스더가 들어보세요. 왕 앞에 나오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안 돼요? 문 열고 오기 전까지 그는 두려웠어요. 그죠? 맞아요. 문을 열기 전까지 그는 또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그것도 내가 죽었는지 몰라. 오빠 혹시 내가 죽거든 뒷산에 묻어줘요. 그니 했었는지 몰라요. 문을 여는 순간 왕을 보는 순간 문제가 다 해결돼. 성경 읽을 때 너무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이제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런 얘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왕이 마음이 조급했어요. 왕비에 쓰다가 생명을 걸고 여기 오는 이유가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 내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비에서도 무슨 일이야? 왜 왔어? 이 생명을 온 게 이 뭐야? 막 이야기해봐. 내가 답답해 죽겠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왕이 채통이 있으니까 점잖게 말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해도 내가 주겠노라. 그러지요? 그렇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싶어. 왜 여기 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막 그걸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해줄까 왜 근심한 왜 어렵고 왜 내게 나왔는지. 에스더가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 대답 안 하고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와스디는 잔치 허락해도 안 오는데 에스더는 잔치를 차려놓고 나를 초대한다. 왕비 에스더, 그건 잔치 내가 할 테니까 여기 나온 목적이 뭐예요? 그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내 궁금해 먹겠네. 잠이 안 오는 게. 진짜 그러고 싶겠지, 그죠? 나 같으면 앉아봐.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 그렇다. 그러겠지, 그죠? 왕이 아무 말 없이 빨리 잔치가도 하만을 불러라. 하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왕이 술을 마신다는 건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다 이 말이죠. 그죠? 참고 참았던 이야기 또 해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왕비 에스더가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때 내가 이야기하리라. 하이 다 땀에 죽겠네. 빨리 얘기해. 뭘 내일까지 미뤄. 난 못 견디겠는데. 충분히 이해가죠. 그죠? 여러분도 왕이로 그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의 슬픔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싶어서 기록한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고 연약하 이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생각하면 만 가지 걱정이, 만 가지 슬픔이, 만 가지 문제가 주를 바라보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소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양이 울고 막 그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막 소리가 들어가고 하는 그 더러운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성전 맡은 자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제 그날 잔치는 참석했는데 왕은 에스더의 마음을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잘 잤는데 왕비에서도 신변에 어려운 일이 안 있으면 생명을 걸고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왕비에서도가 생명을 걸고 여기 오다가 내가 있어다니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나, 무슨 일로 왔을까,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문제 내한테 얘기하면 다 왜 이야기를 안 할까, 꼭 내일 이야기해야 할까. 밤에 왕이 잠이 안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왕비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몰라요? 왕이 왕비에게 관심이 없어서 밤에 잠이 안 왔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대답에 내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비에서도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전에 돌아오면 죽는 나가 알고 생명을 잃고 여기 왔을까? 아무리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를 내다 읽으라 하는데 읽다 보니까 모르드가 왕을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때 모르드가 나를 살렸지. 내가 그에게 무슨 상을 주거나 무슨 벼슬을 주거나 자기를 준 일이 있느냐, 관작을 주었느냐? 없습니다. 그래 뭘 주러 할까?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하만이 와 있었어요. 왜?
50규빗대는 장대는 50규빗대는 25m인데 50규빗대는 장대를 거기다 모르드개를 달라고 이제 온 거예요. 왕은 지금 모르드개 어떻게 해야 상을 줄고 하는데 잘됐다 하마나. 예. 내가 종기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하만이 막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왕비에서 내가 베푼 잔치에 왕가도로 초청을 받은 자기밖에 없는데 이 나라의 자기 외에 그 사람이 누굴까? 나에게 뭘 해달라 그럴까? 난 딴 건 나에 맞춰 왕관 안 써봐서 왕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왕모 하나만 입어봤으면 좋겠어. 왕의 말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왕이시여, 왕이 존귀가 기뻐한 사람은 왕의 관을 씌우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제일 높은 기누로 하여금 그 왕꼬 말꼬피를 잡고 성을 돌면도록 반포하게 하옵소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만 이놈이 지는 모르죠. 내 왕관을 쓰고 싶어하네. 하만 이놈이 내 왕복을 입고 싶어하네. 하만이는 내 말을 타고 싶어하네. 이놈은 내 왕자리를 노리고 있었구나 이놈. 말은 했지만 아수르왕이 끄떡. 왕이 말했어요. 너는 가서 대궐문에 모르드개에게 내 관을 씌우고 내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네가 말 꽃피자고 성주에 돌아라. 그러니까 너희 날이 밝자마자 모르드개를 데려와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말 때 막 성주에 도는 거야. 그때 에스더가 이제 잔치 갑자기 막 카카오톡이 터지는 거야. 왕민이 얘들아 뭘 그래 호들갑스럽게 그러느냐. 왕민이요 이야기 아이고 어떻게 말할까. 왕민이 지금요 모르드개 가요. 모르드개님이요 어떻게 됐는데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시고 말에 타시고요 하만이 말꽃필 잡고 성을 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요. 우리가 모르게 나 하만을 이겼어요. 왕께서 내가 모르게 내 관계를 이야기해서 안았는데 왕께서 나를 위하여 계속 카카오톡이 터지는 거예요. 그 뭐 신하들 하녀들이 나가 있는 점 벌써 36번째 오고 카카오도 47번 오고 막 다 찾아오기도. 야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또 다른 거 있나. 에스더 마음에 왕이여 고맙습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울음이 안 나올 수 없어. 어떻게 모르드개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더럽고 추하고 시끄럽고 구린내가 나고 소란한 거기에 문이 살짝 열 예수님이 걸어 돌으시더니 잠시 화장실 갔다 오니까 성전이 다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야? 소들이 막 채찍대 도망을 치고 다 물러.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내쫓으려고 영화관 안에 가서 근심을 내쫓을 수 없고, 술집에 술을 마셔서 근심을 내쫓으려고 술집에 가는 사람 너무 많고, 잠이 안 와. 요즘 수면제가 많이 팔린대요. 수면제를 먹고 잠에도 보는 발부둥 치는 사람이 한없이 많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다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렵고 근심된 일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부탁해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이래 문제를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우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통신훈련소 있을 때 교육을 받는데, 군대에서는 탈령병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당시에 나도 배도 고프니까 탈령을 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서 탈령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요. 왜 탈령했는지.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막 여자친구 생각이 나고, 내가 오늘 또 여자친구 어디 갔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교육생들 뭘 시키면 시간을 안 줘요. 틈을 안 줘요.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아침부터 일어나 막 돌리는 거. 그러니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법적으로 휴일은 수업을 안 하니까 토요일 일 안 왔는데 그러면 전부 다 불러가지고 땅을 파랗게 해요. 땅을 다 파면 그 다음날 매월하게 해요. 매월 그 다음날 또 딴 데 파라 그래요. 그래 각 분대대로 얼마까지 파라고 막 그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개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상에서부터 교육생들은 밤에 잘 때까지 틈을 안 줘요. 하다못해 막 구두 밑바닥에 목구멍에 그거 막 못을 넣어가지고 흙 다 따내고 구두 밑바닥을 구두약으로 닦아요. 하여튼 그리고 그거 없으면 이 잡으라 그랬거든. 우리 있을 땐 군대 이가 많아가지고 저먹고 저머 맞추고 난 뒤에 저머 다 옷 벗어가지고, 근데 그때 내 이가 이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참 잘 안 잡혀. 이가 얼마나 큰 막 볼이 많은데 이를 이제 그 시멘트 우리 그 바닥에 시멘트 놓고 워카 뒤로 밟으면 뒤축이 터질 때 푹 내려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가 커요. 툭 터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안 줘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못하고 읽으면 미칠 것 같더라. 미칠 것 같아. 그냥 막 성경을 읽을 때 마음 평안했는데 뭐. 근데 이제 우리 반에 40명인데 네모반 두 개 써서 둘로 나눠가 있었는데 한 네모반에 20명씩 잠을 자요. 군대는 항상 불침번이라고 했어요. 그건 잠을 안 자고 외부 침례자를 감시를 해요. 그러니 하루 저녁에 초번이 10시부터 12시, 2번이 2시, 12시부터 2시, 3번이 2시에서 4시, 4번이 4시에서 6시, 4명이 불침번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에 5일에 한 번씩 불침번이 돌아와요. 5일에 밤 2시간 동안 안 자고 불침번을 써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불침번 쓰는 거 너무 좋다. 내가 다 쓸게. 매일 쓸게.
나 마지막 번 주어라 그랬어요. 오히려 안 문서는 내가 매일 섬 5배나 더 하니 그러면 너 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시부터 6시 내 불침번 시간. 같은 시간 매일 아침 4시에 깨니까 잠도 안 와요. 그 시간 딱 되면 성경을 읽어요. 4시부터 6시까지 그 2시간은 내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스피아강에 물 한 통 난로 위에 올려놔가지고 20명이 나눠쓰는데 철모에다 물 나눠가지고 막 씻고 뭐 양말 빨고 하는데 전 스피아강 물 한 통 안에 혼자 다 써요. 빨래하고 목욕하고 뭐 그러는데 한 통 올려놓고 금방 펄펄 끓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서 4시에서 6시까지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차. 저는 이등병으로 군대에서 교육생들은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교육생들은 마음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표출되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걸 표출되는데 먹어도 배고픈 게 교육생이고 옷을 뒤집어 입어도 추운 게 교육생이고 잠을 자도 늘 조는 게 교육생이에요. 교육생이 피교육자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저는 고시과에 근무했으니까 뭐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시험 치고 채점하고 뭐 출제하고 이제 그런 것만 하니까 통신 시험만 빤해요. 그리고 이제 채점할 때도 빨리 하려고 채점 그 출제할 때도 말입니다. 가다가 나다가 다 외워요. 선택하는 그리고 줄치는 것도 짝짝짝짝짝짝 딱 외워가지고 탁탁 이제 빨간이니까 막 채점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내 마음에 그때 다른 모든 병사들은 교육생 이등병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못 견뎌서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난 한평생 이등병으로 고육생으로 있으라 해도 행복하겠어. 모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행복을 만드시고 기쁨을 만드시고 소망을 만드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 할 이야기가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어둠 속에 근심하고 두려워 역류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해주고 싶고 소망 얘기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싶고 예수님 이야기 들은 그거 달라지고 변해져요. 너무 신기해. 제가 집에 잘 안 있습니다. 있으면 상담하러 이른 아침부터 와요. 우리의 문민용 목사가 문영진 목사가 그 이제 짜가지고 오늘 누구누구 상담에 오라고 안 봐도 뻔하네. 뭐 그 내가 볼 때 걱정도 아닌데 혼자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예수님 없어 다 고민 끓이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거 걱정을 있는 사람 그 걱정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걱정이 되겠습니까? 파도가 친다고 막 제자들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잠잠해라 끝나버리잖아 그지요. 아 이 들판에 이 5천명 있는데 떡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리떡 하나 가져오느라 다 되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야 이놈의 딸이 죽었어요 잔다 하면 다 되잖아요 그지요. 나더러 죽었어요 막 울고 설파하는데 아니야 네 오라비 다 살리라 다 돼요. 근심은 두려움은 슬픔은 괴로움은 예수님 떠난 사람에게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를 도부르고 난 그를 도부르네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해요 저하고 둘이 앉아서 접은을 짓고 먹는데 예수님 권한 당신 잡세요 내가 먹게 예수님 잡세요 기쁨 이건 네 먹어라 박 목사야 예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야. 예수와 둘은 먹고 사는 게. 그죠? 그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왕을 만나도 대통령만 장관을 만나도 내가 줄 게 있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땅 달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베냉 대통령이 저에게 땅을 3만 평을 주시니까요. 잠비아 대통령 5만 4천 평. 3만 평도 무지무지 넓더라고요. 무지무지 넓더라고요. 5만 4천 평.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잠비아 짓고 있어요. 남아공도 짓고 말라위도 짓고. 말라위 대통령께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학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20%다. 정부에서 교육부를 지원해서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고급 인력이 되면 돈 벌면 다 정부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마치 정부는 말입니다. 우리가 닭 먹이면 알을 낳듯이 우리가 국민들이 공부를 잘해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좋아지니까 그걸 교육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술만 마시고 싸움이나 하고 사고치고 교도소 가면 정부도 밥 먹여야 하고 세금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는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고급 인력을 만들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잘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아가씨께서 저보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고 하라고. 내가 각하 그 학생들에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매일 술 먹고 나가 놀고 한 사람들에게 불러내고 공부 가르치고 그 저 뭡니까 기술 가르치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밤새 왜 그러냐고 말이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IYF는 학생들을 먼저 기쁘게 합니다. 군인수 가서 막 그 어렵고 힘들어 기쁘니까 잘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기쁨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시아서 만든 이유도 아이들 기쁘게 하기 위해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김성훈 목사한테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 월드캠프 어디 제일 가고 싶어? 하와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와이. 우리 하와이 가자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하와이 가려니까 무지무지 어려움이 이제 많은 게 첫째, 하와이는 미국영이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다 받아야 해요. 그때 2,500명. 미 대사관에 부탁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했거나 범죄한 경험에서 다 비자를 주겠다고 했어요. 미 대사관 앞에 아침 막 줄을 막 섰는데 IYF 이쪽으로 오세요. 딱 와요. 다 준 거예요. 세 명이 가서 2,500 비자를 받았어요. 크, 너무 신나지 그죠? 우리 뭣도 모르고 갔는데 호텔을 구한 3개월 전에 갔어요. 호텔 우리는 하루 전에 가도 구하잖아요. 그죠? 가니까 하와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 3개월에 진짜 행사하느냐고 하니까 왔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제 오냐? 왜 이제 오면 늦었냐고. 지금 그러면 아니라고. 그 3천명, 2,500명 오려면 적어도 3년 전에 와야 한다는 거야. 너무 암담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동양행사 사장님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의해서 우리가 2,500개 방 다 빌려줄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 호텔에서는 안 됩니다. 세 개나 네 개 나눠하면 얼마든지 해주겠습니다. 예, 제발 그래 주십시오. 하와이는 시내가 좁으니까요. 호텔 문에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한국 서울에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편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한 250명밖에 안 타는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로 사람 나누려면 얼마면 10주 걸리면 2,500명 가요. 우리만 다 타고 다니면 안 타고. 또 영국에 이어서 오사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와서 오사카에 있는 하와이 가는 비행기만 타고 막 별별 연구도 대한항공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전 세계를 하나 해줄 수 있느냐고. 대한항공에서 우리 위해서 전 세계를 내줬어요. 너무 좋대요. 전부 우리끼리 우리만 타고 가는 거예요. 막 비행기 안에서 노래 자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하와이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8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간증하고 막 그 저는 1등석에 타고 그랬어요. 그 임원들 다 1등석에 타고. 한 분은 하와이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 소리 때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죄송하지만 사람들 속에 립싱크를 했어요. 마이크를 딱 세워놓고 합창 노래를 불러요. 부르는데 이제 뭐냐 노래를 우리가 틀어요. 틀고 녹음기를 틀어주고 그 마이크는 꺼놓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바람소리 하나 안 나고 막 좋은 노래. 미국 군모 간 사람이 지나가다가 왔어요. 하와이지에. 그랬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군모 어디에요? 하와이. 내 당신 부대 가서 설교 한번 하면 되냐 그랬더니 좋다고 언제든지 오라 하더라고. 주일날. 근데 주일날 갈 틈이 아직 못 갔거든. 근데 이 군목이 누구냐면 로날드 레이건호의 군목이 됐어요. 로날드 레이건호는 부산에 와요. 날 만나고 싶어서 진해 해군 본부의 군종감한테 군목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옥수 목사님 전화를 좀 연락해서 좀 이렇게 로날드 레이건호를 좀 모시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군목이 네모 이름도 좀 떨었어요. 그 전화는 해주고 나서 뭐 이렇고 이렇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날 갈 수도 좋지 않지 해줬어요. 그냥 우리가 로날드 레이건 찾아갔어요. 초청장 있습니까? 난 초청장 없어. 말로 받았어. 어떻게 군목이 전화해서 오라 그래요. 군목 찾아봐. 그러니까 뭐 어찌 못하고 돌아갈게 하면 돌아버렸어요.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핵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을 탔어요. 3시간 동안 다 구경하고 그 VIP 대접받고 군목 보고 당신 외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밤 11시까지 한 8시쯤 나왔어요. 그게 바로 또 부산 우리 저 교회하고 가까워서 가니까 막 링크 나와서 부채춤 한번 하고 저녁을 먹고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어요. 군목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호텔에 갈 때도 자갈치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날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뭐 회를 좀 사주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성게그 옆에 파는 거 잔도 이 군목이 너무 좋아. 나 막 석 달만에 처음 60알 받다 하면서 막 그래 이제 광안리 광안대교 한번 구경 시키고 딱 11시 때 들어보냈어요. 군목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날드 레이건호의 배에 관계된 사람이 3,000명이 있고 배 안에 비행기에 관계된 배에 관계 4,000명이고 비행기에 관계된 사람이 3,000명이란. 이분들이 전부 다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하와이나 LA에 사는데 막 서로 부부 사이 갈등이 많고 서로 못 만나니까 또 막 아내들이 바람 피우고 막 그런 문제 많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제했어요.
구원받으면 다 된다. 구원받으면 다 돼요. 아, 참. 그분, 그 이제 뭐 배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봄 전에 너무 좋겠더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때 모든 병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홍섭 형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술 안 못 마시라 그렇게 발부둥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이 있으면서 술 마음이 다 도망가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고. 하루에 소주 10병씩 마시던 사람. 여러분 우리에겐 그 놀라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자리를 잡으면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면 암도 안 걸려요. 암이 걸려 그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으로만 하면 능히 암도 이기고 슬픔도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전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전하시면 그 사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그 예수님 밝은 빛이 여러분 마음의 어둠을 전부 물리치고 밝고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